혹시 연애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들키는 거 아니야? 오늘 여기가 네. 저희가 어쩌다 골목에서 마주친 네. 아이돌 어쩌다 마주친 어글마돌 어글마돌 촬영하러 왔는데 저희 이번 전체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어, 네. 아, 네. 인사드립니다. 둘, 셋. 인사 붙여. 안녕하세요. 비에스입니다. 인사가 꽤나 빠르신 네. 편. 그러니까. 네. 오늘 아주 촬영이 순조롭게 오늘 또 여기 셋이서 왜 여기를 나타났는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해방촌이 되게 고즈넉하고 약간 그런 약간 청춘?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아 네. 좋아요 저는 여기 거리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방촌이 어떤지를 아예 몰라요 뭔가 해방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해방촌 느낌이 진짜 좋아요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방송이잖아요 카메라도 몇 대가 있고 네. 제작진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대본대로 가야 돼요? 아니면 저희 마음대로 가도 돼요? 그러면은 진짜요? 섭외된 장소 싹 다 빼고 바로 저기 남산타워로 가요. 남산타워 가서 전문사 장 남산타워 가서 그냥 저희가 직접 섭외해가지고 돈가스 먹어도 돼요? 네. 어 진짜? 갑시다. 남산타워 진짜요? 돼요? 그저 웃지요. 첫 번째 장소는 저희의 미래, 저희 미래소년이잖아요. 저희 미래를 좀 알아보고자 이런 걸 좀 알아보고자. 어 설마 그러면은 미래를 알아본다라고 한다면은 자고로 타로. 어 정답이에요. 저 타로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진짜요? 타로 네. 보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타로 유튜브로 타로를 봐 저는 스케줄 하다가 그니까 형 골라요 1번인지 2번인지 4번인지 이러는 거 난 2번 좀 안 맞는 싶으면 4번 봐도 넘겨 넘겨 그리고 오프 더 레코드로 카메라 끄고도 다른 거 질문해봐도 될까요? 그러면 한번 떠나볼까요? 좋아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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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나는 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예쁘네요 건물들도 근데 이런 근데... 학교 이런 길을 뭐라 하죠? 등굣길? 아 등굣길 이런 바이브 등굣길 바이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준혁아 야 그러니까 나 그래, 오늘 1교시 뭐냐? 진짜 어 이럴 때 반말을 아주 잘하지 여기 카페 진짜 너무 예쁘다 맞아요 이런 데가 약간 예쁜 카페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진짜 좋다 근데 되게 뭔가 우리나라 같은 느낌은 아니다 약간 이런 감성이에요 사실 왜 나를 안 데리고 왔어요? 오늘 데리고 왔잖아요 아 본인이 섭외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형이 모든 걸 다 마스코트 해주세요 아. 저기 형이 사주는 밥집으로 가가지고 어머 조용하다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타로나 보러 가래요 혹시 사주도 보세요? 보죠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관상이에요 어, 관상 말해주면 안 돼요? 관상 말해주면 안 돼요? 관상 말해주면 안 돼요? 뭔가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팀의 궁합? 궁합 정말 솔직하고 냉정하게 그냥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 말해주세요 각자 한 장씩만 선택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건 이거요? 저는 이거 이거요? 저는 예 세 분은 친한가요? 네, 네. 그러니까 준혁아 야,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있을 때를 생각하면 한 장씩 더 선택해주세요 유도현, 이준혁 유도현, 이준혁 유도현, 이준혁 이거요? 네. 예. 어떻게 들키는 거 아니야? 뭘 들킬 게 뭐가 있어 알고 보니까 안 친한 거였어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색깔이에요
진짜 딱딱딱딱 다르네. 자, 일단은 똑같은 색은 이 안에 딱 두 장씩 둘밖에 없어. 아~ 많은 것 중에 두 분이 둘이 잘 맞나 봐. 친구잖아. 그러니까 기본 색깔은 이제 블루죠. 블루는 이성적인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나와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옐로우. 옐로우는 천진난만 아이 같은 사람들한테 보통 나와요. 근데 이제 세 분 다 라이트니까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근데 이제 세 분이 함께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색깔이 바뀌어요. 레드로 바뀌었고요. 네. 옐로우 바뀌었고요. 핑크로 바뀌었어요. 일단은 블루의 사람이 블루, 옐로우를 만났기 레드. 레드는 뭔가 집중하는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이성적이고 차분할 수 있는데 같이 있으면 에너지 넘치고 막 뭔가 열중하고 그런 에너지 생기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블루의 사람이 천진난만해졌네요. 그렇다라는 거는 일단 옆에 있는 분의 영향을 좀 받기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옐로우의 이제 장점은 순수해요. 근데 약간의 단점은 너무 순수해서 악의는 없는데 좀 돌직구를 날릴 수 있다. 맞아요. 너무 솔직해. 보니까 제일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천진난만한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을 만났더니 핑크는 관심 받고 싶거든요.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아, 이 사람들한테요? 근데 이제 세 분 다 보면 뭐 비슷한 계열의 밝은 계열의 색들이 나왔다는 거는 팀워크는 굉장히 저는 잘 맞는다고 봐요. 좋다. 근데 저녁에 또 다르고 내일 또 달라요. 잘 유지하시길. 지금은 딱 천진난만할 때지. 카메라도 있는데. 저희도 다른 나라에서 해외 쪽에서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사랑은 무조건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재밌게 나눠봅시다. 대륙으로 나눌까요? 오, 아, 뭐, 남미,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뭐, 아프리카,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 진출이 제일 손입니다. 알겠습니다. 남미, 남미, 북미, 아프리카. 근데 카드가 전반적으로 되게 밝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거나 그런 카드는 없어요. 오, 긍정적이세요. 근데 약간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장애물이 있을 걸로 보여주는 게. 남미? 유럽. 유럽도 나와요. 왜냐면 일단 남미부터 보면 무인도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약간 인지도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여건이 조금 근데 뒤에 좀 갖출 필요가 있겠다. 유럽. 유럽은 약간 이거는 그런 거예요. 고인물 같은 느낌의 카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유럽에서 뭔가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뭔가 좀 맞춰줘야 되는 게 있다든지 그런 좀 현실적인 장면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어디가 가장 좋냐라고 얘기하면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세 군데가 매우 긍정이고요. 북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시간만 조금 지나고 어떤 이슈만 있으면 바로 빵 하고 뜰 수 있는 거. 아시아, 아시아는 약간 내 재능, 끼 같은 거를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프리카는 이거는 되게 친근감으로 뭔가 다가갈 수 있고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아주 좋게 들어오는 거 그런 걸 나타내요. 형님 진짜 대박. 다행이네요. 나 어떻게 나온 거야? 조마조마 했는데. 제가 더 좋은 거. 혹시 저 연애 운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오. 뭐 나왔어요? 어머. 솔직 담백하게 읽어달라고 해서. 일단은 하고 계시든 안 하고 계시든 간에 흥미와 재미와 즐거움이 있으신 상태로 보여지고요. 근데 상황적으로는 이거는 이미 뭐 답정 너 같은 카드예요. 내가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남한테 드러내서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니시다 보니까 상황을 이어나가시든 연애를 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는 뭐 제약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본인한테 좀 힘들 수 있겠다 정도? 그렇지 그렇지. 이게 연예인의 삶이에요. 어떻게 자주 왔어요? 우리 식당? 어떻게 찾아왔죠? 여기 있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데리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뭐가 맛있어요? 아, 결혼식이나 파티나 손님 오면 꼭 필라프 먹어야 돼요. 이거 필라프. 네. 필라프. 필라프 안 주면 사람들이 집에 안 가요. 필라프 집에 와. 이제 집에 가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필라프 넘버 원.
또 넘버 2는 양꼬치 샤슬릭. 아, 양꼬치. 그리고 저기 뭐지? 어디 집에 가면 뭔지 솜사 나와요. 솜사. 솜사. 아. 우즈벡 식당이나 집에 오면 먼저 차 들어요. 블랙티 한번 우즈벡에서 가져오는 제가 네. 블랙티 드리겠습니다. 와우. 오. 예, 이거는 먼저 믹스해야 돼요. 이렇게 믹스해야 돼요. 오, 좀 더 진해졌어. 신기하다. 1분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마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라흐만. 라마. 네, 감사합니다. 라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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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있다가 네, 1분. 1, 2, 3. 그럼 지금 먹을까요? 한국인이라가지고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네. 아. 근질근질해. 냄새라도 한번 맡아봐야겠다. 오! 좋아요? 자몽이 블랙티 냄새 나요. 진짜? 그래. 나 맡아볼래. 녹차 냄새 나는데요? 어 이거 잠깐만. 근데 잠깐만 이거 어 이거 잠깐만. 근데 잠깐만 이거 영업 어 립톤인데요? 그러니까. 립톤인데? 립톤인데요.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였네요. 이거 모자이크 처리 해줬어요. 이거. 아니 립톤으로 하면 근데 이렇게 믹스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짠. 닭갈비. 김치전이랑 파전 한 번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차 맞나요? 차니까. 음식 오기 전에 뭐 퀴즈가 있다고 하시지 않나요? 우즈베키스트 파스케테 파스케테 구다사이 파스케테 구다사이 파스케테 구다사이 살려주세요. 3번 토르쿠탄 4번 파슈케트 어 뭔가 파슈케트 3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아. 나 1번인 것 같아. 1번일 것 같은데 파스케테? 1번 아니면 4번 아니야? 파슈케트 1번이야. 1번 1번인가? 파스케테? 응 파스케테? 아니 아직 저희 말 안 했어요. 저희 음향이었어요. 어머머 우리 4번 하다 저희 4번 할게요. 4번 아 개인적이잖아 이거 지금. 아 개인적이요? 아 그래? 아 정답 4번 저 뭐야 뭐라 했더라 파스케테 왜? 1번이 파스케테라고요. 4번 파슈케트 파슈켄트 정답 아니. 4번 파슈켄트 아 이거 끝난 거잖아. 이렇게 끝난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아, 아. 아침이어가지고 뇌가 안 돌아가네요. 우즈베키스트 2022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인구수는? 준혁 천만 명? 천만 명이면 우즈베키스탄이 큰가? 우리나라도 4천만 명이야. 우리나라가 4천만 명이야? 5천만 명. 정답 3천만 명. 3,500 아 정답 3,500만 명. 오. 정답 3,300만 명. 정답 3,400만 명. 정답 3,460만 명. 오? 정답 3,460 2만 명. 2만 명. 나 이제 갑자기 텐션이 올라. 머리가 잘 돌아갈 것 같아. 너무 어려워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흥이 너무 많아서 이것과 저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과 저것은 무엇인가요? 정답. 노래와 춤. 준혁, 음악과 술. 뭐지? 그냥 던져봐. 던져봐. 그냥 생각나는 거. 흥이 많다잖아. 음악과 흥. 뭐는 힌트 없어요? 힌트? 정답이 아까 하나는 나왔어. 정답. 음악과 사랑. 사랑. 한 글자? 음악과 춤. 음악과 술. 음악과 학. 음악과. 음악과 왕. 컵. 캡. 슝. 음악과. 비슷한 게. 어. 음악과 랩. 랩도 음악이긴 한데. 아! 음악과 밥. 음악. 음악과 시? 시? 오! 야, 뭐야, 어떻게 맞아? 쉬? 쉬? 왜 저래? 시, 시? 타랑시 이런 시? 아, 시. 진짜요? 시는 약간 흥에 도움이 되나? 가을 타는 약간 나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낙엽 끝에 생각이 난다. 우즈베키스탄
아티스트는 이사를 자주 하지 않아서 집들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 대신 이걸 하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술. 저희 뭐 알코올에 막 성공삼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파티라고 하니까 정답. 립톤? 정답. 주전자? 어? 어? 아! 어, 정답. 파티를 조명? 정답. 케이크. 되게 흔한 거예요? 오. 고과예요? 정답. 스피커? 고깔. 고가 제품. 정답. 정답. 도자기. 오. 오.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정답. 나무. 꽃. 화분. 하나 세고 사고 싶을 거예요. 사고 싶을 사고 거라고요? 사고 싶다고요? 차. 정답. 차. 차. 와 진짜 우리 바로 앞에 있었는데 아니 이 차가 아니겠죠 봉봉 차겠죠 자동차 말하는 거야? 응 아 자동차 리턴 연락 주세요 어? 정답 1번 5번 도연 마지막이에요? 이걸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어떻게 해야 별이 그려져요? 네 몇 개 그려져? 별이 다섯 개 아 잠깐만 정답 세 개 이게 어디 있을 것 같은데? 한 개? 일곱 개! 엄청 많아요? 아니야 아! 정답 열네 개 정답 열세 개 어! 어 끝났어요? 정답! 정답! 열다섯 개 정답 열두 개! 오! 직신! 찍어야 되는데 대박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 노예입니다 뭐래 무슨 소리예요 벌칙이 그거진 않았어요 한번 맛있게 네. 잘 먹겠습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형님들 먼저 드십시오 형님들이 수저를 들어야 제가 들죠 와, 냄새가 되게 좋다 먹어볼게요 오 맛있어? 어때요? 빵 같은 만두 느낌 뭔지 알아요? 빵 같은 만두 느낌 이게 만두 느낌이다 되게 잘 드시네 맛있어 너무 손으로 먹나? 가오기 진짜 고기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약간 카레 향이 나는데? 너무 맛있다 우리나라 쌀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쌀이랑 외국 쌀이랑 많이 달라 우리나라 쌀은 약간 쭉쭉쭉 붙어가지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약간 살살살 흩어져가지고 이런 느낌 뭔지 알죠? 보슬보슬한 느낌 근데 이거 주스는 우즈베키스탄 주스인가요? 어 건강한 음료 맛이야 오. 약간 겉바 속촉일 것 같은데 빵이? 맛있어요? 맛있어 촉촉해 그 자체예요 진짜로 네, 손으로 뜯을게요 네 야 빵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빵이 진짜 와 케이크 한 입 먹어볼래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빵이 어떤 맛일지 꿀 케이크예요? 벌꿀이 응. 생겼어. 벌 이거 맞아 꿀라서 만든 거라고 하셨어. 오, 달달한 꿀맛 아니나? 꿀 향 엄청 단 향이 나긴 해요. 어때요?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지? 진짜? 이 중에 제일 맛있는데? 진짜? 피스타치오 맛도 나고 너무 맛있는데 이거? 저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이거? 그냥 더 먹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순식간에 없었네. 그니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미쳤다. 다들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맛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 겉바속촉을 좋아하시는 이것도 그렇고 저는 이거요. 플라프? 예스. 집에 우즈베키스탄 뭐, 플라프. 주지 않으면 집에 못 가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플라프 강력 추천합니다. 한국 사람이 우즈베키스탄 가면은 이거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진짜 호불호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그냥 고기는. 근데 고기는 원래 근본이죠. 그래서 어딜 가나 오래서. 네. 이렇게 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조금 더 가까워져 봤어요. 맞아요. 다음에는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식사도 야무지게 하고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우리 나우분들도 찾아뵙고 싶어요. 맞아요. 라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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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